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오늘 섹션 2 바탕화면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이제 바탕화면의 구성 요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이름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여기는 이제 바탕화면이죠. 이 부분은 이제 바탕화면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휴지통. 우리가 컨트롤 플러스 D 또는 딜리트 키로 삭제를 했을 때 휴지통으로 저장이 되죠. 바로 그 휴지통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화면상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랫부분에 화살표가 있어요. 뭐 이후에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바로 바로가기 아이콘, 단축 아이콘이죠.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바로 시작 단추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해도 되고, 시작 단추를 클릭하는 거 대신에 우리 키보드에 윈도우 키를 눌러도 되고, 그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ESC 다 같은 효과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검색 상자 윈도우즈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검색해 준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작업 보기. 그래서 우리 바로가기 키 배울 때 가상 데스크톱에서 배운 것들 바로 이 작업 보기로 해결이 돼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 여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넓게 작업 표시 줄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까지 자주 사용되는 아이콘들, 그 다음에 실행 중인 아이콘들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건 뭐예요? 그렇죠. 숨겨진 아이콘 표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스템 아이콘들이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A라고 보이는 거, 이거 입력 도구.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날짜하고 시간.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날짜하고 시간이 바탕화면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윈도우 키 누르고 Alt키 플러스 D를 누르는 거랑 같은 효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알림 센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진 않지만 여기 오른쪽 맨 뒤에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뭐냐면 바탕화면 보기 단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탕화면 보기 단추 뭐예요? 마우스를 살짝 올려놓기만 하면 바탕화면이 살짝 보이죠? 에어로 피크, 윈도우 키 누르고 콤마키, 또는 클릭하게 되면요. 윈도우 키 누르고, 그 다음 뭘 누른다? 그렇죠. D를 누른 효과랑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탕화면의 기본 구성 요소 살펴봤고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다른 말로 이제 단축 아이콘, 쇼컷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바로 가는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시키고자 할 때, 그래서 빠르고 간편하게 실행시키는 기능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 어떻게 구분하냐? 왼쪽 아래 화살표 모양의 그림이 표시가 돼요. 이것도 같이 알고 가시고요. 바로 이 부분이죠. 화살표 모양이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지 잘 나오는 게 바로가기 아이콘의 특징인데, 시험지 잘 나옵니다. 첫 번째,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더라도요, 원본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를 하더라도 원본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삭제되지 않습니다. 원본 프로그램은 조심하시고. 아울러 바로가기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행 파일뿐만 아니고, 바로 이 부분이요. 파일, 드라이브, 폴더, 프린터, 모든 개체에 대해서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또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가기의 확장자는 LNK입니다. LNK는 뭐의 약자일까요? 링크, LINK. 해서 LNK 연결한다라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의 특징,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 요번에는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만드는 방법인데, 가겠습니다.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은요, 바로가기를 만들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른 다음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클릭하면 돼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됐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른 다음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클릭하면 되는 거고, 또 간단한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가기를 만들 파일을 갖다가 이제 컨트롤 C 뭐예요? 복사.
그죠? 복사한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단축 클릭한 다음에 바로가기 붙여넣기요. 간단한 방법 두 가지 먼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바로가기 만들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바로가기 만들기 클릭하는 거고, 이 부분. 그 다음에 컨트롤 C 한 다음에 바탕화면 오른쪽 단축 클릭한 다음에 바로가기 붙여넣기.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엔 뭐냐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 바로가기를 만들 항목을 바탕화면으로 드래그 한다라는 거죠. 좀 복잡해요.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나 여기에 복사를 클릭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또 하나 바탕화면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에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찾아보기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파일, 폴더를 선택해 주면 돼요. 자, 이건 좀 복잡한 방법이죠. 하지만 맞다 틀리다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윈도우 10에서만 해당되는 작업이겠죠? 시작 메뉴에서 바로가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다는 얘기죠. 프로그램 항목에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자세히의 파일 위치 열기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들. 그래서 자세히의 파일 위치 열기를 선택하게 되면 파일 탐색기가 실행이 돼요. 파일 탐색기가 실행이 되고, 그러면 이제 파일 탐색기가 실행이 되면서 선택되어진 그 파일이 나타나요. 그럼 거기서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고 보내기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자, 복잡하죠. 요거는 윈도우 10에서만 해당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윈도우 10과 7의 공통 개념에서는 나오기 힘들겠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더 쉬운 방법도 있죠. 시작 메뉴에서 바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메뉴들이 있으면 원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 프로그램을 항목을 클릭한 다음에 바탕화면 쪽으로 그냥 드래그 하면 돼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바탕화면 쪽으로 그냥 드래그해서 놓기만 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져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쉬운 방법 살펴봤고, 요번에는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 이름 변경하는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한 다음에 그냥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을 클릭한 다음에 다시 클릭하게 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름 바꾸기에 바로가기 키 뭐예요? F2를 누르셔도 돼요. 기억나시죠? F2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정렬할 수도 있고 표시할 수도 있고, 바로 이거죠? 바탕화면 아이콘 정렬. 바탕화면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을 해요.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정렬 기준에서 정렬할 기준을 선택하는 건데 이것도 좀 신경 쓰시고요. 이름, 크기, 항목, 유형, 그 다음에 수정한 날짜, 이걸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의 아이콘 표시, 얘도 마찬가지로 바탕화면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보기에서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 이 선택 여부에 따라서 아이콘을 표시하느냐 숨기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탕화면에 아이콘 정렬 표시에 다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삭제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간단해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한 다음에 이제 삭제를 선택하거나 또는요 딜리트 키를 누른다라는 거죠. 또는요 컨트롤 플러스 D도 가능하다라는 거 같이 알고 가시고, 더 간단한 방법은 삭제할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있는 휴지통 아이콘으로 드래그해도 바로가기 아이콘이 삭제가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한 다음에 삭제 또는 딜리트 또는 컨트롤 플러스 D, 그 다음에 휴지통 쪽으로 드래그 한다라는 거죠.
작업 표시 줄. 자, 태스크바라 그러죠. 태스크. TASK. 태스크는 작업이란 뜻이고, PAR, 바. 뭐예요? 막대기죠. 근데 이제 태스크바를 작업 표시 줄로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해요. 가겠습니다. 이 작업 표시 줄은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 바로 이 부분이죠.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 빠르게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앱들을 갖다가 고정시켜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 표시 줄의 가장 큰 기능은 응용 프로그램 간의 작업 전환이 한 번에 클릭으로 가능하다. 이래서 작업 표시 줄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태스크, 작업에 관련된 것들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윈도우를 사용하면서 편하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 뭐예요? 시작 단추. 용어만 정확히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럼 가겠습니다. 시작 단추인데 이거는 이제 윈도우 7과 10 거의 뭐 같은 개념이죠. 시작 단추의 바로가기 키, 윈키 또는 컨트롤 플러스 ESC. 자, 이거는 공통 모듈이기 때문에 윈도우 7하고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시작 단추를 클릭하는 효과. 그럼 이 시작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시작 메뉴가 표시가 돼요. 시작 메뉴가 표시가 되는 거고, 아울러 최근에 추가한 어플리케이션, 앱,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앱,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또 앱 목록,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계정, 설정, 전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에서 우리 컴퓨터 종료할 때 배웠었죠? 전원에서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절전, 시스템 종료, 다시 시작이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거거든요. 윈키 누르고 X키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빠른 링크 메뉴 열기라고 불러요. 빠른 링크 메뉴 열기, 빠르게 링크 연결하겠다, 그 메뉴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는 그 행위를 빠른 링크 메뉴 열기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단축키는요, 윈도우 키 누르고 X입니다. 그거 알고 가시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윈도우 10에서만 해당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또 윈도우 10 공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을 떠나서라도. 가겠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윈키 누르고 X를 누르거나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메뉴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장치 관리자, 이런 것들, 또 네트워크 연결,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작업 관리자, 그 다음에 설정, 파일 탐색기, 그 다음에 실행도 나타나요. 아울러 종료 또는 로그아웃도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2번, 검색창이죠. 윈도우즈 검색이라고 나오는데 얘는 바로가기 키, 윈키 누르고 S가 서치, search, 서치, 검색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검색창은 무슨 기능이 있느냐? 윈도우즈에 있는 모든 앱, 그 다음에 프로그램 검색, 또 앱 정보까지 검색할 수 있더라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검색 작업, 작업 표시 줄에서 이 윈도우즈 검색창의 표시 방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 표시 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검색에서 숨김, 그러니까 숨기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검색 아이콘 표시, 검색 아이콘으로 표시할지, 검색 상자로 표시를 할지,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이 그림에서는 검색 상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숨길 수도 있고 검색 아이콘 표시로 할 수도 있고, 이 그림 바로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 그래서 검색 상자 메뉴에서 숨기거나 표시 방법을 검색 아이콘으로 표시할지, 검색 상자로 표시할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좀 보고 가겠습니다. 3번은 뭐예요? 작업보기죠. 작업보기. 그래서 가상 데스크톱, 우리 바로가기 키에서 배웠던 부분들 실현할 수 있어요. 잠시 후에 또 배우기로 하고. 이 부분은 뭐예요? 4번 부분은. 이 부분은 빠르게 실행하고자 하는 아이콘들 또는 현재 실행 중인 아이콘들이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숨겨진 아이콘 표시. 그 다음 6번 같은 경우는 시스템 아이콘들이고,
A 같은 경우는 뭐예요? 7번은. 그죠? 입력 도구. 그 다음 8번 같은 경우는 시간하고 날짜. 기억나시죠? 9번 같은 경우는 알림센터. 그죠? 그 다음에 10번 여기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 보기 단추죠. 그래서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보기. 작업 보기 같은 경우는 윈도우 키를 누르고 탭 키를 누르게 되면 작업 보기 열기 같은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작업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실행 중인 앱이 모두가 표시가 돼요. 그리고 클릭하게 되면 해당 앱으로 전환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보기를 누르고 난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면 더하기 새 데스크톱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데스크톱, 이제 데스크탑이라고 하도 얘기를 해서 데스크톱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가상 데스크톱이 추가가 됩니다. 바로 이게 작업 보기예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윈도우 10에서만 가능한 작업이니까. 그래서 모니터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의 모니터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예요. 윈도우 10에서 가장 좋은 특징이기 때문에 갖추지 말고 가시고요. 만약에 윈도우 10과 윈도우 7의 공통 기능이 시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윈도우 10으로 바뀌면 이 작업 보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윈도우 키 누르고 탭 작업 보기 열기고, 그 다음에 우리 가상 데스크, 이거 새 데스크탑 추가하는 거, 윈도우 키 누르고 컨트롤 플러스 D,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 이동이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F4 윙키 누르고, 마찬가지로 이미 바로 가기에서 다 배웠던 부분들 신경 좀 쓰시고요. 자, 이거는 윈도우 10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표시줄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빠른 실행 아이콘, 그 다음에 현재 실행 중인 아이콘들이 표시가 되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숨겨진 아이콘 표시, 윙키 누르고 B를 누르게 되면 그 알림 영역에 포커스가 설정이 돼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아이콘을 표시해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 아이콘, 말 그대로 시스템 아이콘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볼륨,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전원, 입력 표시기, 뭐 위치, 알림센터 이런 것들이 바로 시스템 아이콘이다라는 거고, 입력 도구는 뭐 어렵지 않죠? 한글, 영문, 한자 입력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시간, 날짜. 시간, 날짜 같은 경우는 그 시간, 날짜를 클릭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날짜, 시간이 표시가 돼요. 바로 가기 키는 Alt 플러스, 그러니까 윈도우 키 누르고 Alt 플러스 D예요. 그래서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실습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알림센터 윙키 누르고 A 알림센터 열기, 그 다음에 바탕화면 보기 윙키 누르고 D 누르게 되면 바탕화면 표시, 한 번 더 누르면 숨기기, 기억나시죠? 바탕화면 표시 숨기기 윙키 누르고 D 바로 에어로 피크,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탕화면 보기를 클릭했을 때 효과고, 마우스를 살짝 올려놨을 때는 윙키 플러스 콤마키,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에어로피크 실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바로 얘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갈까요? 작업 표시줄의 위치를 상하 좌우 자유롭게 배치시킬 수 있어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화면의 반 정도, 약 50%까지 크기 조절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자동 숨김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표시줄. 그런데 얘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작업 표시줄 설정에서 바로 이 부분이요. 데스크탑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가 온 상태, 켜인 경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을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뭐예요? 작업 표시줄 빈 공간을 쓰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요. 작업 표시줄 잠금 설정을 취소를 해야지만 작업 표시줄을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작업 표시줄 잠금에서 설정을 취소해야 된다, 이건 알고 가셔야 되겠죠. Alt-K를 누르고 이제 탭을 누르게 되면 탭을 이용해서 열려져 있는 모든 앱 사이를 갖다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업 전환창에서 탭을 사용해서 열려져 있는 모든 앱 사이를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을 같이 눌러주게 되면 바로 얘는 탭이 아니고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전환을 해요. 그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잘 알고 가시고 Alt-K를 누른 상태에서 ESC를 누르게 되면 현재 실행 중인 다음 창으로 전환한다라는 거 이미 다 배운 내용이고요. 윈도우 키 누르고 T 뭐예요? 작업 표시 줄에 앱을 순환해 준다. 아울러 엔터를 누르면 실행된다. 같이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면 작업 표시 줄에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작업 표시 줄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익스플로러 이제 엣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을 때 마우스를 올려두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게 되면 작은 미리 보기 화면이 표시가 돼요. 여기처럼. 그 다음에 이 미리 보기 화면에서 원하는 곳에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그 창이 바로 표시가 돼요. 아울러 클릭하면 열린다. 같이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표시줄이라든가 시작 메뉴에 있는 앱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느냐? 바로 점프 목록이 나타나요. 이것도 여러분들도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표시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로가기 키 중에서 유용한 거 이미 다 배운 내용이거든요. Shift 누른 다음에 작업 표시줄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그 앱이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를 같이 눌러주게 된다. 이거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된다. 열린다. 그 차이점이에요. 이건 이제 처음 나온 내용이고 그 다음 이번에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는 예인데 이거는 뭐예요? 바로가기 메뉴나 창 메뉴가 표시됩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표시줄에 도구 모음을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 표시줄에 도구 모음을 추가할 때는 말 그대로 작업 표시줄이니까 작업 표시줄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구 모음에서 추가할 도구 모음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바로 이거죠. 그래서 주소라든가 링크, 그다음 바탕화면, 그다음에 새 도구 모음. 요거는 여러분들 종류 맞다 틀리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작업 표시줄에 이제 프로그램 앱을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정하는 거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고정시키는 거죠. 작업 표시줄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표시줄에 프로그램을 고정하는 방법 간단해요. 일단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 그죠?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고정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세히 작업 표시줄에 고정, 바로 이 부분이요. 됐죠? 자세히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클릭하게 되면 고정이 되는 거예요. 또 간단한 방법, 작업 표시줄에 고정할 프로그램을 클릭한 다음에 작업 표시줄로 드래그 해버리면 돼요. 간단하죠? 이게 바로 작업 표시줄에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고정시키는 방법이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시킨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정된 프로그램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를 클릭하게 되면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가 돼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고. 그 다음 이번에는 고정된 프로그램에서 최근 항목을 고정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지금 액세스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액세스에서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고정시키겠다. 그 의미예요. 됐죠? 그래서 고정된 프로그램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요.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최근에 항목에 있는 파일들에서 이제 예를 들어 여기 고객관리.accdb에다가 마우스를 위치시키게 되면 이 핀 모양이 나타나요. 이건 바로 이 목록의 고정이라는 개념인데 클릭하게 되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된 파일을 가게 되면 이 목록에서 제거, 고정 핀, 반대 개념이죠? 클릭하게 되면 제거가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된 프로그램 고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항목을, 그 다음에 제거할 수도 있다라는 거 같이 좀 알고 가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작업 표시줄 설정인데요. 말 그대로 작업 표시줄 설정이기 때문에 작업 표시줄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업 표시줄 설정을 클릭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단추. 시작 단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설정에, 개인 설정에 작업 표시줄을 클릭해 주면 된다라는 거고. 일단 윙키 누르고 아이 설정이죠, 설정. 그래서 윙키 누르고 아이 누르고 난 다음에 개인 설정에 작업 표시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X, 그 다음에 N을 눌러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개인 설정에 작업 표시줄을 클릭한다라는 거죠. 좌우당간 작업 표시줄 설정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표시줄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작업 표시줄 잠금. 작업 표시줄을 잠글 거냐, 안 잠글 거냐, 온오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스크탑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을 자동 숨기게 할 거냐. 얘도 마찬가지, 온오프. 얘는 이제 태블릿 모드에서. 그 다음에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를 사용할 거냐, 안할 거냐 여부.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작업 표시줄 끝에 있는 바탕화면 보기 단추 기억나시죠? 마우스를 이동할 때, 거기로 마우스를 이동할 때, 미리 보기를 사용해서 바탕화면 미리 보기 할 건지 안할 건지에 대한 여부. 그래서 나와 있는 그대로 의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작 단추 기억나시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 또는 윈도우 키 누르고 X키 기억나시죠? X키를 눌렀을 때 메뉴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윈도우즈 파워쉘로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그 개념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작업 표시줄. 방금 전에 이제 살펴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작업 표시줄에서 작업 표시줄 단추에 이제 배지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지라 그러면 또 여러분들 좀안 와닿죠. 배지요, 배지.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알람 및 시계 앱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해놨다. 그러면 언제 울릴지 안 울릴지 그게 나타나 있으면 좋잖아요. 그게 바로 배지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벨 배지, 요런 모양이 나타나서 설정한 시간을 갖다 알려줄 거다. 이걸 나타내는 기능이에요. 이해하셨죠? 뭐 별거 없고. 그래서 배지,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배지. 우리 그냥 시원하게. 그 다음에 화면에서 작업 표시줄 위치도 줄수 있어요. 바로 이거죠. 왼쪽, 위쪽, 오른쪽 아래 다 가능하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가능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작업 표시줄 단추 하나로 표시인데, 바로 이 부분이죠. 작업 표시줄의 단추 표시 유형을 설정하는 건데, 뭐가 있어요? 항상 레이블 숨기기 기본 설정이고, 그다음에 작업 표시줄이 꽉 찼을 때 안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 종류 좀잘 알고 가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작업 표시줄 사용자 지정 방법. 그래서 작업 표시줄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작업 표시줄에 표시할 아이콘을 선택하는 거고, 또 시스템 아이콘을 켜기 또는 끄기 할지의 여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아이콘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뭐 시계, 볼륨, 네트워크라든가 전원, 입력 표시기, 위치, 알람 센터, 그다음에 뭐 터치, 키보드 뭐이 정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시작 메뉴예요. 시작 메뉴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이 되는지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얘는 모든 작업이 시작되는 곳이다, 시작하는 곳이다라는 걸로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윈도우 7에서는 내 컴퓨터, 윈도우 10에서는 이제 내 PC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같은 말이죠. 내 PC에 저장된 폴더, 파일, 프로그램, 앱이죠. 뭐 설정 등 모든 시작 메뉴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작 메뉴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사용하는 메뉴, 시작 메뉴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들. 방금 전에 우리 배운 대로 시작 화면이나 작업 표시를 고정시킬 수도 있고, 또 파일의 위치 열수 있고 제거 뭐다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뭐냐면 시작 메뉴 크기 조절 가능하다, 그죠? 가능하다라는 거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 그래서 앱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많아서 공간 넓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메뉴 실행,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시작 메뉴 실행하는 방법 가겠습니다. 뭐예요?
윈키 누르면 된다라는 거고, 또 이미 배운 대로 컨트롤 플러스 ESC, 컨트롤의 C, ESC의 E, 시작.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있는 시작 단추를 마우스로 클릭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얘는 키보드에 있는 윈키고, 얘는 작업 표시줄에 있는 시작 단추를 마우스로 클릭하는 개념,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ESC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확장 단추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말 그대로 확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메뉴 항목 이름이 표시가 된다. 잠시 후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추가한 앱, 이거는 최근에 추가한 앱이 없을 경우에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자주 사용하는 앱,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최근에 추가한 것도 아니고 자주 사용한 것도 아닌 그냥 일반 앱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사용자 계정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설정,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전원이죠. 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시작 화면이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타일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세히 또 살펴볼까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장 단추, 무언가 확장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모든 메뉴의 항목 이름이 표시가 된다라는 거, 확장된다,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추가한 거, 자주 사용하는 앱,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그죠? 최근에 추가한 앱을 보여주는 거고, 자주 사용하는 앱, 그 외 앱 목록 나타난다라는 거죠. 아울러 조심하실 게 뭐냐면, 내 컴퓨터에, 내 PC에 설치된 모든 앱,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목록을 사전 순으로 표시해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앱 이름 앞에, 아이콘 모양 앞에 이렇게 폴더가 접혀있는 모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폴더 안에 다른 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릭하게 되면 열린 모습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계정 같은 경우 사용자 계정 이름이 표시되는 거죠. 현재 로그인된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계정 설정 변경이라든가 잠금, 로그 아웃 실행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설정이라는 건 이제 이 부분들, 시스템이라든가 장치, 네트워크, 인터넷, 그 다음에 개인 설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정이 가능한 거고, 전원은 이미 우리가 배운 부분이죠. 시스템 종료, 다시 시작, 또는 절전 모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면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타일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요번에는 이제 시작 메뉴에 프로그램을 고정하고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시작 화면에다가 이제 고정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고정시키려는 프로그램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작 화면에 고정을 클릭하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간단한 방법은 프로그램을 클릭한 다음에 시작 화면 쪽으로 드래그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고정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제거하는 방법,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앱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른 다음에 바로 이거죠. 시작 화면에서 제거를 클릭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시작 메뉴 프로그램 이름 변경인데요. 이름 변경,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검정 고무신 화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바꾸려고 그래요. 이렇게 바꾸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바꾸고자 하는 앱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요. 그 다음에 자세히, 그 다음에 또요, 파일 위치 열기를 클릭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파일 탐색기가 열려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 단추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름이 변경된다라는 거죠. 또는 FE도 가능한 거고요. 우리 FEE 이름 바꾸기. 그래서 지금 우리 예에서는 명령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검정 고무신 화면 이렇게 바꾼 예예요. 그 다음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만약에 파일 위치 열기가 안 나타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은 변경할 수 없는 거죠. 됐죠? 그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작 메뉴에서 이제 알파벳 목록 또는 한글 자음 목록으로 원하는 프로그램, 앱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A라고 되어 있죠? 이 A를 클릭한다는 얘기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알파벳 목록하고 한글 자음 목록이 나와요.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을 찾는다 그러면 W를 클릭하면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죠. 네, 그렇게 해서 원하는 거 빨리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앱 파일 사용하기인데 크기 조절, 이동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크기 조절을 원하는 앱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정, 크기 조정에서 작게, 보통, 넓게, 크게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을 원한다 그러면은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면 돼요. 요거는 이제 라이브 타일 기능 온, 오프 개념은 뭐냐면 라이브 타일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날씨, 뉴스, 일정, 메일 실시간으로 정보를 표시해주는 그걸 라이브 타일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온, 오프 시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한 다음에 라이브 타일 끄기, 온, 오프 선택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앱 그룹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룹 이름 변경, 또 새 그룹을 생성할 수 있어요.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해요. 변경하고자 하는 웹 그룹 이름을 클릭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 그룹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 누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새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 부분이죠. 새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되는 앱을 갖다가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요. 드래그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 막대가 생깁니다. 이 부분이죠. 파란 막대가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파란색 수평 막대 모양이 나타날 때까지 드래그해서 드래그하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빈 화면에다가. 그 다음에 그룹 이름 지정 상자에다가 이름 입력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 여기다 이제 이름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앱 그룹 이름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클릭한 다음에 새 이름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되는 거고, 또 새 그룹 생성하려면 앱을 선택한 다음에 빈 영역으로 드래그한다. 언제까지? 파란색 수평 막대 모양이 표시될 때까지 됐고요. 이번에는 이제 시작 메뉴 및 시작 화면, 시작 메뉴라든가 이제 시작 화면에서 내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윈도우 10에서 이제 새로 나온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제거를 클릭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작 메뉴, 시작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제거를 클릭한다. 그럼 바로 제거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및 제거 또는 변경 창이 떠요. 제어판. 거기서 해당 프로그램 앱을 선택해서 삭제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윈도우 10에서만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고. 나 이번에는 이제 시작 메뉴 설정 가겠습니다. 시작 메뉴 설정, 이것도 뭐 간단하죠. 작업 표시줄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작업 표시줄 설정을 클릭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작 메뉴 설정이니까 시작을 클릭해 줘라 라는 거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설정, 개인 설정의 시작, 그러니까 시작 메뉴 설정. 그 다음에 윙키 누르고 I 누르면 설정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개인 설정의 시작, 시작 설정이기 때문에 개인 설정의 시작. 그 다음 윈도우 키 누르고 우리 X키, 그죠? 그 다음에 L을 눌러요. 그 다음에 개인, 마찬가지로 개인 설정의 시작을 클릭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작 메뉴 설정이다라는 거죠. 시작 화면에 더 많은 타일을 선택하고자 할 때 켬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끔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메뉴에서 앱 목록을 갖다가 표시하고자 할 때, 그죠? 이건 이제 켬으로 되어 있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 최근에 추가한 앱을 표시할 건지의 여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표시 여부, 여기서 설정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아울러 이제 때때로 시작 메뉴의 제한 표시, 이거는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시작 메뉴에 광고 같은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걸 원치 않았을 때, 원치 않을 때는 뭐예요? 끔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시작 화면 표시 사용할지 안 할지, 전체 시작 화면 사용할지 안 할지, 그 다음에 시작 메뉴의 점프 목록 또는 작업 표시줄에 최근에 사용한 항목을 표시할지의 여부,
이건 여러분들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일곱 번째에 시장 메뉴의 점프 목록,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최근에 사용한 항목을 표시할지 여부, 그 다음에 시장 메뉴에 표시할 폴더 선택,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파일 탐색기라든가 설정, 문서, 그 외에 뭐 다운로드, 음악, 사진 뭐 이런 것들 선택할지, 폴더를 선택할지 여부. 이번에는 이제 시작 프로그램인데요. 시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윈도우즈가 시작될 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가 시작될 때 실행되는데 이제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작 프로그램 안에다가 원하는 프로그램, 그죠? 프로그램이나 앱을 갖다가 파일을 갖다가 복사해서 놓으면 돼요.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시작 프로그램에 복사해 놓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시작 프로그램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이건 중요합니다. 시작의 윈도우즈 시스템의 실행, 실행은 뭐예요?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면 되는 거,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실행 열기란에다가 쉘 콜론, 그 다음에 스타트업 STARTUP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키 누르고 이 뭐예요? 파일 탐색기, 그죠? 윈도우 7에서는 윈도우 탐색기, 파일 탐색기 주소 표시줄에 바로 이 부분이죠. 똑같이 쉘 콜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시작 폴더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윈도우 시작 시 자동으로 실행되기를 원하는 파일 프로그램을 갖다가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넣으면 되죠. 그 폴더에. 그래서 쉘 콜론 스타트업을 아셔야 되고, 시작 프로그램이 뭐 하는 건지, 윈도우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 그거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시작 프로그램의 폴더. 요거요. C의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 뭐 예를 들어서 어드민, 그 다음에 앱 데이터, APPDAT의 루밍,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시작 메뉴 프로그램, 시작 프로그램. 이거 여러분들 뭐 달달달 외우진 않으시더라도요, 맞다 틀리다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윈도우 10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실행을 원치 않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작업 관리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기억나시죠? 여기 가서 우리 뭐예요? 사용 안함 기억나시죠? 사용 안함을 갖다가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시작 프로그램에서. 시작 프로그램에 가면 윈도우가 시작되면서 시작되는 프로그램 목록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사용 안함을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이제 또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윈도우 시작할 때 시작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더 이상 자동 실행을 원치 않는 경우, 사용 안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삭제해 버리면 돼요.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서 해당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한 다음에 삭제를 클릭해 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치 않을 때는 선택하고 클릭해라 이거죠. 잠시 중단을 멈출 때는 작업 관리자의 시작 프로그램 탭에 가서 사용 안함을 선택함으로 해서 자동 실행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자, 이게 바로 시작 프로그램이고, 그다음 이번에는 레지스트리의 사전적인 의미, 뭐 등기소, 등록소 이런 뜻이 있는데, 요 텍스트 그대로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환경 설정, 그 다음에 각종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계층 구조식 데이터베이스예요. 됐죠? 계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아울러 얘도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예요? 명령어요. 알리지, 레지스트리의 알리지, 이 레지스트리의 알리지예요. 그 다음에 편집하는 거니까 에디트. 됐죠? 마찬가지로 시작의 윈도우즈 시스템의 실행, 윈도우 키 누르고 R, 여기서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윈키 누르고 R 실행해서 MS 컨피그를 입력한 다음에, 그럼 이제 시스템
구성 대화 상자가 열리죠. 거기에 도구 탭에 가게 되면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선택한 다음에 도구 탭에서 시작을 클릭해도 돼요. 됐죠? 이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갈까요? 레지스트리 키와 레지스트리 값을 추가 및 편집, 백업으로부터 레지스터를 보관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레지스트리는 잘못 건드리면 컴퓨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지스트리는 파워 유저, 컴퓨터를 잘 쓰시는 분들만 사용하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급적 안 만지는 게 좋아요. 됐죠? 바로 이 부분이요. 레지스트리에 이상이 있을 경우 윈도우즈에 치명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다. 윈도우즈 운영체제.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만지는 게 좋다라는 거고, 아무튼 이제 편집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또 이 명령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는 부팅 이외에도 운영 프로그램 실행에서도 참조가 돼요. 레퍼런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환경 설정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아울러 IIQ라든가 IO, 인풋 아웃풋 개념이죠. 그 다음에 DMA 같은 하드웨어적인 자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줘요. 소프트웨어 자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맞다 틀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사용자 프로필과 관련된 부분은 ntuser.dat 파일에 저장이 돼요. nt 따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user. 됐죠? ntuser.dat 파일. 이렇게 외우면 금방 외우겠죠? ntuser.dat 데이터 파일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 사용자 프로필과 관련된 내용은. 자, 레지스트리 살펴봤고요. 시스템 구성 편집기 가겠습니다. 시스템 구성 편집기는 말 그대로 시스템 구성과 관련된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시스템 구성 편집기에서 편집 가능한 파일들 네 가지,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AOTO 자동 오토메이션, EXEC execution 실행 .BAT, BAT는 배치 파일이에요. BATCH 배치, 한 묶음 한 다발, 그래서 자동 실행 배치 파일이다라는 거죠. 명령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자동으로 실행한다라는 개념이고, config.sys는 환경 구성 파일이에요. 뒤에 sys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 win.ini하고 system.ini, 이니셜 파일, 초기 파일입니다. 그래서 win.ini는 윈도우즈 초기 파일이고요. system.ini는 시스템 초기 파일이에요. 그래서 편집기에서 가능한 파일들 네 가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이번엔 실행하는 방법인데요. 시작에 윈도우즈 시스템에 가면 이제 실행이 있죠. 실행은 윈도우 키 누르고 R. 바로 이 부분이죠. 실행의 열기란에다가 sysedit, sys는 시스템, edit는 편집의 edit인데 sysedit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실행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sysedit 명령이 윈도우즈 7에서는 완벽하게 실행이 돼요. 그런데 윈도우즈 10에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10을 쓰는 경우는 sysedit 명령을 실행시켜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윈도우즈 10은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 윈도우즈 10이 깔려있는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무료로 업그레이드한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무료로 업그레이드해서 윈도우 10이 깔려있는 환경에서 일부에서는 또 실행이 돼요. 좌우당간 윈도우 10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7에서는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윈도우 10 쓰시는 분들은 내용만 참조하시고요.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작업관리자 기억나시죠?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작업관리자. 말 그대로 작업을 관리해주는 건데 중요한 거는요. 뭐다?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예요. 작업관리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작업관리자가 들어가는 방법이, 실행 방법이 무려 10가지나 있는데 뭐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관리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내 PC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앱들에 대한 프로세스, 현재 이제 실행되고 있는 거 프로세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든가 앱이라든가 또는 윈도우즈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능, CPU의 성능, 메모리, 그 다음에 디스크, 이더넷, 앱 기록,
그다음에 시작 프로그램의 상태, 사용 안 할 건지의 설정, 그다음에 방금 전에 배웠듯이, 그다음에 사용자, 그다음에 세부 정보, 그다음에 사용자 이름,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맞다 틀다 구분 좀 잘 하시고 잠시 후에 한번 직접 살펴보기로 하고요. 시작하는 방법 제일 쉬운 것부터 가죠. 뭐예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를 누른다. 바로 작업 관리자 들어가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딜리트를 누른 다음에 작업 관리자를 클릭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신경 쓰실 거, 실행에 가서, 시작에 윈도우즈 시스템 실행에 가서 윙키 누르고 아래에서 태스크는 작업, 일, MGR 매니지먼트, 그죠? MGR, 태스크 MGR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작업 관리자 들어가요. 같이 좀 알고 가시고 태스크 MGR 머릿속에 좀 넣어두세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은 시작에 윈도우즈 시스템의 작업 관리자를 클릭해 줘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요. 그 다음에 작업 관리자 클릭. 나 마찬가지로 요번에는 이제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작업관리자를 클릭해줘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검색 상자에서 작업관리자를 입력해요. 그 다음에 결과에서 작업관리자 클릭해줘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s-config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시스템 구성이 뜨는 거죠. 구성 대화 상자에서 도구 탭에서 작업관리자를 선택해도 돼요. 선택한 다음에 시작을 클릭해라 라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시스템 구성의 시작 프로그램 탭에서 작업 관리자 열기를 클릭해 줘라라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윙키 누르고 X. 이건 바로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는 거나 같은 기능이고, 그 다음에 T를 눌러줘라. 그러면 작업 관리자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부분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를 우리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제가 눌렀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바로 이 부분 프로세스 탭에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앱들에 대한 바로 이 부분 CPU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메모리 디스크 사용량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성능 탭에 가게 되면 뭐예요? CPU라든가 메모리, 그 다음에 디스크, 인터넷, 그죠? 사용 현황을 갖다가 보여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앱 기록, 앱이 사용하는 CPU 시간, 네트워크 상황,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 시작될 때 프로그램들,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다음에 사용을 원치 않는다 그랬을 때 우리 기억나시죠? 사용 안함,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사용자, 현재 사용자에 대한 CPU 사용량이라든가 메모리 사용, 디스크, 네트워크 사용 현황, 그죠? 그 다음에 세부 정보, 상태, 실행 중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 그 다음에 CPU 사용 현황,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서비스 탭인데 서비스 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상태, 현재 실행 중이냐, 중지되어 있느냐, 이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프로세스 탭에서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 실행 중지를 원하는 거 선택한 다음에 이거죠. 작업 끝내기를 이용해가지고 해당 프로세스를 갖다가 중지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성능 탭에서는 CPU라든가 메모리, 디스크, 이더넷 성능, 현황 알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앱 기록 아까 이 부분이죠. 앱의 리소스 사용량, 그럼 리소스라는 건 이제 CPU, 네트워크, 뭐 타일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에요. 정보 확인할 수 있고 또 사용 현황 삭제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작업 관리자에서 이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 내용이에요. 중요합니다. 작업 관리자에서 현재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작업 순서를 변경하지 못한다.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작업 관리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바탕화면 길게 강의가 됐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효율적이겠죠.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 파일 탐색기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